지진, 태풍 및 지하철, 버스, 승용차 등 교통 안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위치해 있는 존인데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자연적으로 만나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지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연출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경사로를 다 만들어 놔 가지고요. 휠체어 타고 이렇게 다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진 체험존 옆에는 저기 태풍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모퉁이를 지나서요. 경사로를 만나 보니까 조금 올라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10분 정도가 올라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를 준비해놨고요. 그리고 또한 그 지진 실제 체험을 위해서 연출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1단계서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그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가장 센 거는 약 진도 7 정도의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자를 위해서도 쇼파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진 발생 시 단지 체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대처를 행동하고 그 대피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도 지금 현재 뭐 지진 안전 지역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지진 체험 후에 건물이 이제 붕괴됐다고 생각하고 건물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체험하고 실습하는 곳입니다. 건물 내부에 있을 때, 건물을 빠져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을 지날 때는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가운데. 통로 가운데로 지나서 머리를 가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석 이런 걸로 보호를 하면서 지나가야 되겠죠. 저 벽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지나갈 때는 튀어나오죠. 자, 통로를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재빠른 걸음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아, 거의 밖으로 나왔네요. 밖으로 나오면은요, 저희들이 실감나게 간판도 떨어지고, 실외기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전기도 합선돼가지고 스파크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좀 소리도 많이 나거든요. 지금 소리는 안 나지만서도 소리를 많이 나고 여기는 전 여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진도 이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경주라든가 포항 지진 이후에도 아주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여진이 발생을 했다는 그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실제로 지진 체험하는 작동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모습인데요. 위에 그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디오 그 커버들이 지금 아래로 다 떨어져 있네요. 좀 화분도 떨어지고 거실에 있는 서랍장도 다 열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체험 후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이제 본진이 지났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반드시 또 여진이 또 나타납니다.
여진이 나타날 때도 본진과 마찬가지로 테이블 밑으로 우리 몸을 숨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밑에 숨고 다리를 또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은 태풍 체험관인데요. 지금 우비를 입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바로 옆으로 태풍 호우 안전존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문도 튼튼하게 그 고정을 잘 할 수 있는 손잡이를 만들었고요. 자물쇠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곳이 바람이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 송풍기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람이 상당히 세죠. 그리고 저것은 바람이 세기 때문에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풍속 1단계서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최고 5단계는 33m per sec를 발생할 수 있는 그 풍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송풍기 입구에는 물 분사구가 있어가지고 호우까지도 같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옷을 준비해놨죠. 바람에 의해서 머리들이 많이 흩날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좀 머리를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거울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우리 소방 동호회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기증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송풍기 한번 내부를 한번 볼까요? 저 큰 그 송풍기가 저런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풍 호우 존 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통 안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법을 여기서 배우고요. 지하철을 탑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탑승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과 유사하게 지금 저희들이 재현을 해 놓았고요. 안으로 한번 탑승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광고를 안 받기 때문에 지금 좀 내부가 훤하죠? 앞으로는 저곳에 저희들이 이제 홍보판도 한번 만들어서 게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은 늘 보는 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문 개폐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열려 있는데, 닫혀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한번 작동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곳은 비정상적인 위치에 지금 지하철이 섰다고 생각하고 가정한 곳입니다. 문을 열고요. 비상문 스위치를, 개폐장치 스위치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돌리고 나면은 저기 락이 걸려있던 문이 이렇게 열을 수가 있습니다. 열고 그 다음 비상문도 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하철은 비정상적인 위치라든가 정상적인 위치에 섰을 때 두 가지를 다 가정해 가지고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비치되어 있는 구호용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똑같이 물건을 비치해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독면이라든가 물수건, 공기호흡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조 손수건인데요. 저 구조 손수건을 뜯어가지고 안에 있는 포를 꺼냅니다. 제가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촬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일단 한번 꺼내보는데, 저것은 소독된 물에 의해서, 소독된 소독수에 의해서 젖은 상태입니다. 지금
젖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수건 단면이 아니고 손을 낄 수가 있게 만들었죠? 저렇게 끼고서 입과 코를 막고,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철에서. 그러면 입과 코를 막고 자세를 숙이면서 통로를 따라 대피하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 잘 아시겠죠? 자, 이제는 지하철을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전복 체험 존으로 왔습니다. 저기 자동차 승용차를 타면은 360도가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전복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안에 모습을 볼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체험객들이 안에 있는 모습,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승용차에 탑승합니다. 저 안에 그 CCTV가 있죠? 그리고 또한 그 똑같이 그 기존에 타던 승용차이기 때문에 안전벨트라든가 의자라든가 그런 것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 판넬입니다. 그 360도 돌릴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그리고 비상 스위치도 있네요. 저곳을 거치고 나면은 저희들이 그 보통 승용차 타면은 뒷자리에는 저기 안전벨트를 잘안 매지 않습니까? 근데 저것을 체험하고 나면은 뒷자리에서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뭐 버스 체험존이거든요. 버스를 지금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119 노선표입니다. 우리 인천 소방본부를 위시해서 국민 안전체험 체험업까지 모든 소방서를 운행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안에를 탑승하면은 저희들이 그 버스를 타게 되면은 비상망치가 버스에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버스 화재에 대비해서, 또는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충돌 사고, 전복 이런 거 대비를 해서 완전 우리가 체험하는 곳인데, 만약 우리가 못 나오게 됐다, 입구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창문을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문을 어떻게 깨는지에 대해서 저기 스크린을 통해서 깨는 위치라든가, 실제로 우리가 두드렸을 때 금이 갑니다. 금이 가서 이제 그 깨졌다 가정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개방된 그런 창문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탈출하는 그런 체험하는 그 버스 체험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중에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버스를 타시는 분들도 늘저 비상망치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자연 재난과 교통 안전조를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밖에 로비에 나옵니다. 로비로 나오는데 한번 밖에 한번 보실까요? 지금 공원 조성이 거기다 마무리돼 가지고 이제 놀이 시설만 설치하면 되겠고요. 저기 그 체험관은 이렇게 공원에서 공원 부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우리 체험관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체험관 놀러 오시면은 이렇게 공원에서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자연재난과 교통안전존 소개였습니다.